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하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가 막판에 조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. 외국 기관, 뭐 금융투자 전반적인 좀 매수 좀 들어오면서 좀 나아진 상황이 보여졌는데요.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들어보면서 종목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좀 무난하게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장이지 않았나 싶었고요. 네. 오히려 그 지수 위주의 대형주보다는 좀 종목 위주의 장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일부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나오면서 섹터별로 조금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네. 좀 나온 상황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오늘 근데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 이제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. 이쪽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은 뭐 이 신규 상장주 이제 6개월 이내 상장한 종목들 중에 뭐 크래프트원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맞아요. 이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좀 오늘 8%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들, 청약할 때 기관들이 받았던 물량들, 이런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다, 뭐, 출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, 이런 것들이 뉴스와 기사화되면서 네네. 사실은 이제 먼저 파는 거죠, 이제 어떻게 보면. 선제적인 대응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느냐라고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로 개인들 위주로 많이 매도를 맞아요. 했습니다.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죠. 18일에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.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제 394만, 5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, 4만 8천 정도로 뭐 알고 있는데, 일단은 거의 4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죠, 어떻게 보면. 네, 네. 그래서 내가 먼저 도망가겠다,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여전히 근데 18일까지는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고,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, 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백신 관련된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급이 뭐 사실 400만 주면 거의 오늘 거래량이 거의 한 3배 그렇죠. 가까이 되기 네.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.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18일 날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물론 그 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18일 이후에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취하시는 게 맞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관찰하시면서 수급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뭐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테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봐주셨고요. 자, 일단 18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. 예, 네. 자, 그리고 앞서 그 크래프톤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후방주 종목으로 펄어비스 보셨네요. 네. 네. 뭐 크래프톤은 다들 아시니까 수급 때문에 빠졌다라는 부분과 뭐 요즘에 게임주가 사실은 좀 안 좋은 이유가 뭐 중국 규제죠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에 보면 그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잘 나갈 때 청소년 게임 규제 야간 있었어요. 게임 규제가 있었습니다. 예. 네.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어디까지 실효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국 당국이 좀 우리나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청소년들이 뭐 야간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다라고 맞아요.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펄어비스 보면 최근에 27일 날 사실은 25일이죠. 27일 날 그 흑색 사막 모바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네. 중국에서 흥행을 했는데 사실 그 여파로 26일 날 굉장히 먼저 올랐고요. 그 뒤로도 30일까지도 주가가 계속 좋다가 사실은 중국의 그 청소년 게임 규제가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전히 근데 흑색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으로 사실 흥행을 했던 할 걸로 예상을 하는 종목 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신작들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할 걸로 보이고 여전히 이제 게임 규제 여파는 좀 지속될 수 있다. 오늘도 보면은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좀 약했고요. 오히려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이쪽에 좀 강점이 있는 게임들 이런 쪽만 오히려 좀 올라가는 오늘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임주 내에서도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뭐 중국의 뉴스를 좀 지켜보면서 굳이 뭐 섣불리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게임 대장주들은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 당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. 그래서 뭐 지금 조금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.